저희 2001년, 2011년에 우리가 설립이 됐어요. 설립이 됐고 2015년에 이제 ITCN 그 계열사로 편입이 됐어요. 그리고 2018년에 또 저희가 디지털 채널 쪽에 비대면 채널 쪽 그 주 서비스 쪽을 하는 회사를 또 흡수합병을 했고 이번에 그 기술매로 이제 준비하고 있었고 그거 핵심 사업이 바이오전자 성능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 영역이 이제 디지털 채널 특히 대면 비대면 채널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SNTC라는 회사를 2018년 2월 달에 흡수합병을 해갖고 18년 2월에 SNTC요? 예예 흡수합병을 해서 지금의 CQCN이 된 겁니다. 예. 처음에는 모바일 보안, 핀테크 모바일 보안 솔루션으로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 저희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바이오전자 서명 솔루션을 이제 개발을 특허 출원도 하고 관련돼서 그게 왜 그랬냐면 이제 전자서명법이 이제 앞으로 개정될 거고 이제 이번에 20년 5월 달에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부터 이제 그 공인 인증서에 대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액티브엑스도 있었고 또 해외에서 사용 구매할 때 사용 못한다는 것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야 그러면 인증서 없이 인증서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희가 바이오 정보를 전자문서랑 결합을 시켜서 전자서명을 하는 그런 기술을 저희가 갖고 있고 그걸 특허 출원도 하고 관련된 기술 개발도 하고 바이오 특징 정보죠. 그러니까는 지문이든 홍채든 또는 뭐 장정맥이든 또는 안면 인식이든 다 그 바이오의 특징점을 가지고 인증을 하거든요. 그 특징점을 가지고 전자문서 거래를 하는 전자문서와 결합을 시켜서 전자서명을 하는 거죠. 마치 공인인증서가 전자문서와 공인인증서를 결합시켜서 전자서명을 하는 거거든요. 공인인증서 대신 지금 공인인증서의 법적 지위가 없어졌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바이오 정보로 전자서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게 바이오 전자서명이죠. 그래서 그 공인인증서가 막 이렇게 활성화되고 잘 됐던 이유가 우리나라는 공인인증기관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뭐냐 신뢰 서비스 기관이거든요. 그게 6개나 있잖아요. 그럼 바이오 전자 서명할 때 신뢰 기관이 없냐?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에 바이오 분산 관리센터가 있어요. 바이오 분산 관리센터. 그게 옛날에 공인인증센터와 같은 제3의 신뢰 기관 역할을 해서 전자 서명에 대한 검증을 그 신뢰 기관에서 해주는 거죠. 어떤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공인인증서로 전자 서명을 할 때도 있지만 바이오 정보를 가지고 어떤 문서에 대해서 전자 서명을 했을 때 그러면은 내가 뭔가 거래를 해서 서명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제3의 신뢰기관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검증까지 해주면 이게 만들어진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제3의 신뢰기관인 금융결제원이 그 전자 서명에 대한 검증을 해주는 겁니다. 마치 인증서에 대한 검증을 공인인증기관들이 해주듯이 공인인증서가 바이오 정보로 바뀐 거죠. 전자서명은 똑같죠. 했었죠. 그런데 그 실제로 전자서명법이 개정이 돼야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공인인증서의 법적 지위가 탑이었어요. 무조건 공인인증서 써야 됐어요. 그리고 사실 바이오 정보를 가지고 뭐 전자서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서는 항상 인증서가 돌았죠. 근데 2018년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다가 2020년 5월 달에 이제 국회를 통과한 겁니다. 아, 개정안이 통과됐고 2020년 12월 10일부로 전자서명법이 이제 시행이 되는 거고 그리고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이 이제 폐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새로운 전자서명 수단들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진출을 못했다가 올 6월부터 대형 보험사부터 해서 실제로 전자약정 쪽에 서명 수단으로 바이오 정보를 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12월 10일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이제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공인인증기관들도 다시 그 본인 확인 그 인증기관으로서 다시 다 그 방통위로부터 검증을 받고 있어요. 공인인증관에도 지금 되게 바빠요. 만약에 그걸 통과 못하면 기존에 쓰던 인증서 못 써요. 뭐 몇 개 이제 공인인증관 근결원이나 뭐 전자인증 뭐 정보인증 이런 데들이 지금 방통위로부터 본인 확인 기관으로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12월 10일 이전에 예, 이게 바뀐 거예요. 법이 누구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공인인증서도
N분의 1로 살아있는 거고. 살아있는 겁니다. 예. 네. 근데 공인인증서만 가지고 있는 법적 지위가 없어진 거죠. 다른 수단의 그 전자서명 수단들도 시장에서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공인인증서를 안 쓰고 뭐 카카오 인증서라든가 무슨 뭐 패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인증서 기반이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아직까지 유일하게 인증서가 아닌 그런 수단을 가지고 전자서명하는 건 바이오 전자서명이 유일합니다. 대부분 다 쓰고 있는 게 사설 인증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인증서라는 걸 가지고 쓰고 있는 거죠. 인증서가 아닌 다른 수단은 유니크하게 이 바이오 전자서명이 유일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증서라는 건 내가 들고 다녀야 되는데 바이오 정보는 내가 들고 다니지 않아도 내 몸에 있는 거잖아요. 되게 편리하겠죠. 예, 직관적이고. 예,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특히 뭐 비대면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인인증서는 대부분 비대면에서 쓰잖아요. 바이오 전자서명은 대면에서 쓸 수 있어요. 요즘에 태블릿으로 업무 많이 하잖아요. 공인인증서 주면서 서명해주세요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근데 바이오 정보 찍으면 되거든요. 또는 눈 홍채로 카메라 인식하면 되고. 이걸 가지고 전자문서랑 결합해서 전자약정이나 전자청약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되게 편리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제3의 신뢰기관을 통해서 안전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만들어졌고요. 그렇죠. 이 법제도가 바뀌면서 이제 저희가 좀 그런 사업화의 활성화가 사업 확대의 길이 탁 열린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보안 쪽은 아무래도 그 폴리시 이펙트가 커요. 아무래도 규정, 가이드라인, 컴플라이언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역시 저희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고 있어도 만약에 전자서명법이 개정이 안 됐으면 좀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개정이 됐죠. 예정대로 개정이 잘 돼서 올해 5월 달에 국회를 통과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이 됐죠. 예, 저희한테는 아주 사업기회가, 좋은 사업기회가 열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인증서를 대체 보완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바이오 전자서명은. 그리고 그 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의 어떤 전자서명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그 공인인증서 대체한다고 막 하고 있는 것들이 사설 인증서는 있습니다. 시중에 알려졌듯이 뭐 통신사가 하고 있는 그런 사설 인증서, 토스나 아니면 뭐 카카오 같은 데서 인증서, 사설 인증서를 이제 구축을 해갖고 핀번호 넣어갖고 이제 서명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공인인증서와 같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들만의 시장이 좀 있는 거고요. 저희는 그거와 별개로 조금 인증서를 대체해서 다른 수단에 정말 순수하게 다른 수단의 인증 수단, 전자서명 수단으로서 이제 바이오 정보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공인인증서의 불편함은 사설인증서도 똑같이 다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뭔가 보관해야 되는 거, 인증서 보관해야 되는 거 똑같아요. 근데 바이오 정보는 보관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내 몸에 있으니까. 그게 큰 차이인 거죠. 그리고 그 인증서를 쓰기 위해서 저장을 해야 되거나 유출, 해킹, 이런 거에 대한 이슈, 그리고 돌려 쓰는 이슈는 계속 있는 거죠. 인증서 왜 부인 것 내가 갖고 뭐 하고 뭐 하잖아요. 네. 근데 바이오 정보가 노트북에 깔면 또 핸드폰에 여기다가 핸드폰에도 깔고 옮기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그럴 필요가 없죠. 사설 인증서는 똑같아요. 똑같이 그렇게 해야 돼. 그런 불편함은 똑같이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그 기존의 공인 인증서보다는 사설 인증서가 조금 더 편하게 만들었다는 부분들은 없잖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편함들은 계속 존재하는 거죠. 저희는 그런 거하고 완전 차별화되게 완전히 진짜 독립적으로 인증서 없이 전자서명할 수 있는 유리한 수단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처음에 자기의 어떤 바이오 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은 있습니다. 그게 지문이든 아니면은 본인 얼굴이든. 그래서 본인 확인 기관을 통해서 본인의 본인 확인을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에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자기 주민등록증이 됐든 아니면은 뭐 대면에서는 주민등록증 제출하면 되는 거고 비대면에서는 또 무슨 뭐 카드 번호나 아니면 본인만의 뭐 아이디 패스워드나 본인만의 뭐 다른 어떤 본인 확인 수단을 제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 본인 인증을 한 후에 그다음에 이제 내 바이오 정보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면을 쓰면 안면인 거고 지문을 쓰면 지문인 거고 요즘은 지문 같은 경우는 또 카메라로 다 촬영으로 다 돼요. 예, 지문 인식기가 없어도 옛날에 지문 인식기는 지문 인식기 돼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미디어 매체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카메라로 쓸 수 있어요. 요즘에 이제 최근에 보험사 같은 경우에 그 상법 731조가 바뀌면서 보험업권에서 유일하게 전자문서를 쓸 수 없는 계약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틀린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불안전 판매 이슈가 있잖아요. 내가 누구 거 들어놓고 그 사람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받는 이런 것들은 수기 서명만 써야 돼요. 그러면은 그 종이문서를 50년 보관해야 돼요. 보험 같은 경우. 창고에다가 그러면 창고 관리비 들어가, 창고 비용 들어가,
거기 또 무슨 뭐 거기 지키시는 분들 있어야 돼. 예. 또 이걸 또 스캔해서 뭐 서버에 보관도 해야 돼. 예. 이게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되게 많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상법 730조가 2018년에 개정되면서 전체가 다 이제 전자문서를 쓸 수 있게 됐어요. 바이오 정보로 서명했을 때 피보험자가 확실하게 자기 정보로. 그래서 이번에 대형 보험사 두 군데가 최근에 얼마 전에 뉴스에서 나왔지만 실제로 이제는 바이오 정보를 가지고 전자 서명을 하는 오픈도 했습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한테는 사업 확장이라든가 사업 나중에 이제 사업 확대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사업이었죠. 예. 인증서 발급할 때도 본인 확인 절차가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거는 본인 확인 절차를 가진 다음에 등록하는 거죠. 그리고 인증서 쓸 때도 똑같이 인증서 등록해 주세요라고 해갖고 모바일에서 인증서 등록하잖아요. 똑같이 바이오 정보를 등록해서 쓰는 거지. 근데 그 정보는 바이오 정보의 반쪽은 금융결제원에 있고 반쪽은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 쪽에 저장되는 거죠. 안전하게 분리 저장되는 거죠. 인증인데 인증. 전자서명이 아니라 저는 앞으로 여기 로그인할 때 인증을 아이디 패스워드로 할래요? 아니면 안면인증으로 할래요? 아니면 지문으로 할래요? 이런 선택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 인증 수단으로 쓰는 거지 거래할 때 쓰지 않았거든요. 거래할 때 전자서명을 하게 되면 전자서명과 인증은 틀리거든요. 근데 여기 자료에도 있는데 인증이라는 거는 무슨 뭐 예를 들면 본인 여부를 어쨌든 확인하는 거. 내 카드 번호를 입력한다든가 또는 내가 아이디 패스워드, 내 등록한 아이디 패스워드를 한다든가 또 무슨 뭐 내 핸드폰 번호에서 SMS로 한다든가 또는 OTP로 한다든가 이런 건 다 인증수단인 거죠. 근데 이제 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밖에 없었어요. 수기서명 아니면 거기에 바이오 전자서명이 들어온 거죠. 그게 유일하게 저희가 특허 출원하고 저희가 제품화하고 저희가 서비스화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국내에는 지금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3년, 4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저희가 이런 인프라 구축도 했고 서비스를 또 하기 위해서 제3의 신뢰기관과 작년도 10월 19일에 기술 지원 사업자로서 계약도 했습니다. 금융결제원과 유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밖에 없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뭐 특허와 기술로 나름대로의 진입장벽을 좀 잘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저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제가 소프트프롬, 그러니까 지금 한컴 위드라는 회사 있잖아요. 근데 전신이 소프트프롬이니까 제가 소프트프롬에서 사장을 했었고 11년 동안 이제 공인인증서, 인증서 가지고 인증과 전자서명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쭉 계속 사업을 했던 거라 인증과 전자서명 시장에 대해서는 누구나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PKI 포럼에서도 활동을 했었고요. 키사가 우리나라는 공인인증 기관들이 있고 그 위에 루트CA라고 그래갖고 루트가 있어요. 그게 키사예요. 루트. 뿌리 루트. 여기 루트 CA가 있고 그 밑에 하위 CA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공인인증 기관들인 거예요. 은행들은 RA라고 그래서 등록기관이 되는 거거든요. 요런 구조가 딱 돼 있어요. 그래서 PKI 포럼이 그 키사와 공인인증기관들의 활동을 위해서 포럼을 만든 거예요. 공인인증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PKI 포럼에서 좀 활동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시장과 또 산업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 좀 많이 알 수밖에 없는 그렇게 또 활동을 좀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러면은 새로운 전자서명 수단이 없었을까? 제가 이제 2011년에 새롭게 저는 이제 모바일 보안으로 이제 창업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2015년에 이제 ICN하고 이제 계열로 저희가 이제 합류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그럼 새로운 전자서명 수단에 대한 갈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합병을 해서 그 바이오 전자서명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개발도 하고 그 다음에 관련 특허도 출원하고 또 준비를 해봤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컴플라이언스, 보안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다 보니 그런 법제도가 바뀌지 않고서 힘들었는데 이번에 법제도가 바뀌게 시작된 게 천성인 코트 그때부터 시작됐었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게 바뀔 거 했고 야, 그러면은 그런 어떤 법이 바뀌었을 때 인증서를 대체할 만한 뭐가 있을까? 바이오 정보밖에 없다. 확신했었죠. 그걸 가지고 이제 끊임없이 연구개발을 했죠. 거기 투자를 많이 했죠. 그래서 저희가 한 4년 정도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상당한 진입장벽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나름대로 만들어서. 이제는 이제 PC 시장은 다 가고 이 보안업계에서도 그 당시만 해도 이제는 PC 보안 시장은 이제 끝물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쪽으로 이제 다 거의 다 이제 넘어오는 그래서 이제 모바일 쪽에 대한 보안, 저도 어차피 보안을 했었으니까 모바일에 대한 보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야, 그러면서 이제 영국, 제가 이제 또 전문 분야가 전자서명 쪽이다 보니, 그런 분야에서 그러면 인증서를 대체할 만한 뭔가를 고민을 많이 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바이오 정보를 이용해서 전자서명을 하는 바이오 전자서명 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던 이런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갖고 있는 특허는 4개인데, 그 중에서 바이오 인증과 전자서명에 관련된 특허가 10개가 있습니다. 10개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10개에 대한 어떤 청구 항목들이 한 140개 이상 됩니다, 저희가. 예. 그래서 그 청구 항목이라는 게 항목 하나하나 다 이렇게 나 열거한 건데요. 나름대로는 이제 좀 철저하게 저희 나름대로 연구개발을 위해서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미 문정부 들어오면서부터 이거는 그 공약사항이었어요. 예,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만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공인인증기관들도 그렇고 키사도 그렇고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전자서명법이 개정된다는 거는 근데 이제 공청회 열리고 어떤 과정들이 좀 지지부진하게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렸을 뿐이지 그건 어쨌든 문정부 들어서면서 예, 이미 공약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 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제 전문 분야니까 꼭 하고 싶었던 거죠. 예.